오늘은 3분 너바 소식 고고! 일각에서는 제임스 하든이 피닉스 선즈로 합류할 수도 있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설마 다시 케빈 듀란트와 함께하게 되는 걸까요? 크리스 폴은 우승이 없는 커리어가 자신의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그의 딸이 다른 아이들로부터 너희 아빠는 절대 우승 못할 거라고 괴롭힘을 당한다고 하네요. 폴의 차기 행선지로 포인트 가드 자원이 필요한 레이커스 클리퍼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니콜라 요키치는 이번 파이널 첫 3경기에서 100득점 이상을 기록했으며 이는 앨런 아이버슨, 야니스 아데토쿤보, 릭 베리, 윌리스 리드 다음으로 높은 기록이라고 합니다. 덕노비치키는 요키치가 정말 환상적인 선수이며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라 극찬했으며 에런 고든은 요키치가 농구라는 스포츠를 다시 정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네요. 요키치는 우승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제프 그린, 디안드레 조던, 이쉬 스미스와 같은 베테랑 선수들에게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말 머레이는 지난 경기 왼쪽 손바닥에 화상을 입은 채로 플레이했다고 하는군요. 그러고도 34득점 트리플 더블을 기록했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또한 머레이는 요키치가 엘리트 수비수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말론 감독은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덴버의 우승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팀 동료들도 그를 믿으며 그는 주전 스몰 포워드라고 덧붙였네요. 포터는 자신의 슛 난조에 대해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압박을 느끼는 것은 아니며 단지 슛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아담 실버 총재는 자 모란트에게 만약 장기간의 징계가 주어질 경우 그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걱정한다고 합니다. 실버 총재는 모란트가 더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발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네요. 얼마 전 딸을 출산할 예정이라고 말했던 자이언 윌리엄슨. 그런데 한 19금 배우가 SNS상에 자이언과의 관계를 폭로하며 또 한 번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게 되었네요. 이를 떠난 뉴올리언즈 구단은 자이언에게 이미 몇 차례 질렸던 상황이 있었으며 그를 트레이드하는 시나리오를 알아봤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뉴올리언즈는 이번 신인 드래프트 때 스콧 핸더슨을 지명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네요. 핸더슨은 포틀랜드 구단과 워크아웃을 진행한 뒤 인터뷰에서 자신은 훌륭한 리더이자 강한 정신력을 갖춘 선수라고 했고 라커룸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도 붙였습니다. 크리스 에인즈는 데미안 릴라드가 보스턴으로 합류할 것 같지는 않다고 언급했네요. 그리고 포틀랜드 구단은 릴라드가 트레이드를 원할 경우 그가 원하는 팀으로 보내줄 것이라고 합니다. 브라이언 윈도스트에 따르면 르브론 제임스는 ESPN이 자신의 마이애미 첫 시즌에 대해 다루는 것을 불편해한다고 합니다. 스테픈 커리는 골스 구단이 현재 코어 선수들을 최소 한 시즌은 더 유지하길 원한다고 하네요. 대만 리그에서 뛰고 있는 드와이트 하워드는 다음 시즌 팀이 자신의 연봉을 65%까지 삭감한다는 것에 실망했으나 NBA로 복귀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만에 잔류하는 옵션은 열어둔 상태라고 합니다. 크리스 미들턴이 오른쪽 무릎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7월 중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댈러스 구단은 이번 신인 드래프트 10픽으로 즉시 팀 승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베테랑 선수 영입을 원한다고 합니다. 지미 버틀러는 마이애미가 홈에서 한 경기를 잡아낼 것이라 말했네요. 타일러 히로는 여전히 경기 출전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했으며 4차전에도 결장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이번 신인 드래프트 탑5 픽으로 예상되는 캠 휘트모어가 제일런 브라운, 앤서니 에드워즈, 마일스 브리지스와 비교되고 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3분 너바 소식 끝!